예를 들어서 애가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옷을 그냥 무슨 뱀 허물 벗듯 그대로 벗어놓고 네. 가버려. 그럼 엄마는 진짜 짜증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너가 학교에 돌아와서 너의 옷이나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빨래통에 넣지 않으면 이게 행동이고요. 두 번째는 그 행동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. 구체적인 영향. 그러면 그걸 엄마가 일일이 집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돼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구체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느낀 감정. 그래서 엄마는 때로는 귀찮고 짜증이 나. 힘이 들어.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렇다면, 근데 이제 보통은, 이놈의 새끼 그냥, 너 손뒀다, 뭐해, 막 요거를 하니까 비난받는다라고 느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비난하지 말고 너의 행동이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했어, 만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. 또 우리가 이제 가족 유대감을 또 증진시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하는 게 애처럼 행동하는 거. 그러니까 은어 같은 거, 막 비서고, 막 이러면서, 야, 뭐 애들 쓰는 말 막 치면서 그러면 되게 친해 보인다라고 느끼는데 사춘기 애들 특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사춘기 애들 뒤에 가서 되게 욕해요. 흉봐요. 엄마를 엄마가 미조래, 미조래, 유치해, 막 이런 거 하거든요. 그래서 욕과 비서고는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. 그런 말은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대화입니다. 그냥 어른은 그냥 어른답게 권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뭐 텔레비전을 치우고 책장을 놓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뭐 테이블을 놓고 뭐 이런데 가족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팁 방법 같은 좀 알려주시겠어요? 정말 이제 텔레비전 뭐 저도 텔레비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요새는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거든요. 네. 봐도 봐도 끝이 없어서. 한 시간이에요. 예, 그래서 그렇다고 뭐 텔레비전을 나름 뉴스도 봐야 되고 내가 가끔은 좋아하는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 없애는 거는 좀 몰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냐? 텔레비전을 차라리 안방에 두라는 거죠. 텔레비전을 차라리 안방에 두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만 좀 보게 되고 다 같이 그렇게 딱 어느 곳에 가서 보는 거야. 이렇게. 수시로 그냥 소파에 그냥 누워서 보는 일은 없거든요. 또 이제 거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거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적인 방과 활동 액티비티 룸으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소파 같은 경우는 소파는 거의 이제 우리가 누워서 있고 텔레비전 볼 때 유용하지 뭐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참 애매모호해요. 그렇죠. 그래서 과감히 소파를 치우는 거. 왜냐면 우리에겐 침대가 있기 때문에. 침대를 치울 게 아니라 소파를. 예, 소파를 치우고 활동할 수 있게 테이블. 큰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 거죠. 그럼 소파에 있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몸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지만 이게 주저앉게 돼요. 그렇죠. 대화도 좀 잘 안 돼요. 그 자세라는 게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도 딱 이렇게 의자가 있고 좁은 테이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는 것들도 그리고 한쪽 옆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책도 놓고 가족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뭐 보드 게임이나 네.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런 책상에 앉아서 같이 모여서 마주 앉아서 뭐 진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또 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거실 한쪽을 가족 갤러리로 좀 꾸며라. 그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. 벽 한 면에 뭐 아이들의 그림일 수도 있고 가족 사진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받아온 어떤 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억거리 같은 것들 근사하게 아니더라도 진짜 거기에 큰 콜쿠팡 하나 대서 네. 그냥 우리가 앞쪽으로 꽂아주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애 미웠다가도 그 사진 보면 해벌쩍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저희 집도 한 벽 한 면이 전부 다 애들 그림이거든요. 근데 괜찮아요.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. 그렇죠. 근데 나중에 도배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싼 걸로 하시면 돼요. 근데 오늘 텔레비전 없으신다면서요? 오늘 지금 텔레비전이 실제 상황이거든요. 예, 실제로 예.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이 좀 교육열이 높아서 지금 집에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내가 이제 어떻게 바꿨을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떨립니다. 그럼 거기에 책장을 네. 저보고 중고로 사오라고 하니까 거기다 쫙 넣었는데 완전히 그냥 도서관처럼 꾸며놓으시려는 거예요?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거기 가득 꽂힐 책이 없더라고요. 제가 책을 안 읽어서. 아니 그리고 부끄럽더라고요. 친구가 나쁘지 않아요. 얼마 전에 가가지고 퀴즈를 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만 맞춘 거예요. 기린의 목뼈가 몇 개일까요? 7개. 그래서 그거 어디서 알았니? 그랬더니 보니아니에서 봤대요. EBS 보니아니 이런 거 보셔야 되거든요. 자, 가족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초간단 놀이, 또 재미있는 놀이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준비해봤습니다. 가족 친밀감을 높여주는 놀이를 소개합니다.
첫 번째 놀이, 매직 라이트 카펫. 먼저 간단한 심부름이나 요구사항을 적은 쿠폰북을 만듭니다. 자, 이제 이 쿠폰에 적힌 지시사항을 아이들이 하면 되는데요. 두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두 발이 맞춰서 폴짝폴짝. 준혁이가 춤을 봐주니까 정말 시원하네. 쿠폰에 적힌 지시사항을 따른 후 도장을 받습니다. 과연 이 쿠폰은 어떻게 쓸까요? 자, 지금부터 가족 놀이동산 문을 엽니다. 쿠폰을 주세요. 우리 예인이는 책 소리 내서 읽기를 참 잘했어요. 네. 우리 준혁이는 아빠 엄마 어깨 주물러 주기를 참 잘했어요. 네. 들어오세요. 자, 열차 출발합니다. 박수 잡으세요. 네. 쿠폰에 적힌 일을 잘해낸 아이들을 이불에 앉히고 마치